매년 이렇게 뵙니다. 라스베가스를 매년 와서 말씀 증거하고 하면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좀 이렇게 매년 하는 게 거의 한 10년쯤 되는데 한 10년쯤 더 하면 쇼부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캄보디아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후원으로 이렇게 정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를 나누며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 이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2030년까지 가는 10년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언약이 무엇인지, 노아에게 주었던 그 무지개 언약과 같은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활기차게 향후 10년을 향해서 신앙의 첫 걸음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시를 하나 읽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제가 일곱 번째 낸 시집인데 1월 15일 날 출판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따끈따끈한 시집인데 천상병 캄보디아에 가다라는 시집입니다. 저 뒤에 갖다 놨습니다. 필요한 분들, 시를 사랑하는 분들. 누가 그래요? 저는 시를 싫어해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시를 싫어하면 성경도 싫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70%가 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이번에 출판된 시집을 하나 쉐어할게요. 행복. 저는 오늘 마냥 행복합니다. 그냥 이곳에 이렇게 혼자이지만 홀로 아닌 이곳. 조용하지만 가슴 벅찬 감동이 오는 아침. 아, 이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한국, 시베리아, 캄보디아. 아침에 일어나며 사실 깜빡했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사실은 나는 이곳에 지금 이렇게 있기 위해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니, 감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냥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좋은 시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박수를 치든지. 할렐루야. 사실 이 시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쓴 시입니다. 제가 시베리아, 캄보디아 사역을 같이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비슷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 달에만 다섯 나라 열 도시를 다닙니다. 상상이 안 가죠. 한 달 동안에 무슨 다섯 나라 열 도시를 다니냐. 그런데 그런 저의 삶의 한 모습이고, 오늘 아침도 저희 누님댁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는데 솔직히 내가 전번주는 아프리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왜 이렇게 침대가 딱딱한 거야. 아, 우리 누님 집이로구나. 그래서 아, 라스베가 성도님들도 만나겠구나. 딱 365일 전에 제가 여러분을 2019년 1월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다섯 나라 열 도시에서 써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가? 저는 그래서 참 이름을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노아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것,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나? 고민하며 열심히 일을 밭에서 일을 하는 노아에게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노아야, 노아. 그렇잖아요.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네 주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부르시니까 노아. 아니요 제가 네 주님 노라고 노아. 뭘 자꾸 붙잡고 있고 세상에 죄가 지 고민이냐 하고 있고 뭐 좌절하고 있고 호플레스하다 그러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컴플레인하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놓으라고 놓아. 좀 놓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름은 노아는 아니지만 좀 놓으시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붙잡고 있고 그냥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 조잡한 거, 뭐 이거 그 붙잡고 있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왜 평생 갖고 왔냔 말이에요. 네? 왜 37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냔 말이에요. 네? 왜 2017년 6월 3일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만 아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썰 푸는 거예요 지금. 왜 1999년 6월 17일 있었더니 아직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좀 놓아, 좀 놓아. 좀 행복하게 살아, 이거사. 뭘 그거를 뭐 해결하였다. 왜 그때 그 집사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아이고, 지요. 그 집사도 까먹고 하나님도 까먹었어요. 왜 당신이 아직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각대냐 말이에요. 어려운 일? 어려우니까 인생이죠. 힘든 일, 힘드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오늘 좀 놓고요. 네. 해방받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20년도는요. 계획을 세우는데 좀 멀리 보고 세우잖아요. 멀리. 제가 지금 방향 감각을 잃었는데 여기 딱 써가지고. 아니 지금 LA로 가려면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LA. 이쪽에? 이쪽 맞습니까? 네, 이쪽 LA야. 그러면 뉴욕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보세요. 멀고 길게 한다는 건 우선 방향 감각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뉴욕에 도착 아니면 LA 도착 둘 중에 하나 결정하고 1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첫 방향을 첫 걸음을 그 방향을 맞춰서 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긴다. 네? 하, 내가 용인에서 레프턴을 해야 돼, 라이턴을 해야 돼, 맨날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10년 뒤에 뺑뺑이 도는 거예요. 네. 내가 10년 뒤에 하나님이 날 뉴욕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이게 또 시적으로 얘기하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저 뉴욕 안 가요, 목사님. 아, 그게 아니에요. 뉴욕 가라는 게 아니라. 예, 북쪽으로 갈래,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 당신이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노아에게 좀 놔라. 놨더니 배를 져라.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의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100년 동안 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고 있느냐? 내가 시킨 거 있잖아. 너 처녀 때. 네, 주님. 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느냐? 묻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10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는 애새끼들이 내가 죽으면 애새끼들이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이걸 신학적으로 아다리라고 그러는데 아다리가 딱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됐어? 그거 다 죽고 어떻게 돼? 저희 가족만 사는 거잖아. 내가 순종할 때 우리 가족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레인보가 제가 아주 재미난 질문을 해볼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무지개가 처음 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지개는 비 온 그 다음날 계속 피는 거예요. 지금 노아 가족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무지개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가 온 다음에 언제나 무지개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매일 보던 것, 우리가 매일 느끼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으로 와서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슈퍼내추럴한 걸 슈퍼내추럴하게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이상한 무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슈퍼내추럴한 거 진짜 이건 가장 내추럴한 게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는 것, 매일 겪는 것, 그러나 매일 감격하는 것, 볼 때마다 비가 온 다음에 언제나 왔던 무지개를 하나님이 쫙 펼쳐주면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 비가 안 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비는 와야지 식물이 자랄 거 아니에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어요? 아, 딱 비가 와서 40일 주야로 막 폭풍, 막 땅이 터지고 막 하늘이 열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하나, 노아의 자녀들이 비가 오면 야 이것도 40일 가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비가 온 다음에 탁 개이면서 무지개가 촤악 그러면 할렐루야 홍수는 없구나 홍수는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무지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어를 어떻게 했어? 풀어서 번역을 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의 화를 원어에 보면 헤브리어 말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활 the bow 화, 그 활 있잖아 활 활이 어떻게 쫙 하면 어떻게 돼? 쫙 되잖아요.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걸으셨다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무지개예요. 왜? 번역은 맞아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그 원어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해 드리잖아요. 원어로 보고. 그죠? 아,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네? 다들 뭐 같은 성경 읽고 뭐 은혜 받았다고 좀 다음 단계를 해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고 볶는 게 다르단 말이다. 할렐루야. 네. 그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활을 그 활은 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였어요. 네. 우리가 지금 말하면 어터믹밤을, 네, 막 미스를, 옛날에야 미스도 없고 어터믹밤도 없으니까 뭐예요? 아, 전쟁터에서 막 뭐 멀리서 날아와서 막 쏘니까 뭐야?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어딜 갈 때 뭘 들고 다녔어? 방패를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방패를. 방패가 집채만한 거 아니에요? 딱 어디야? 머리부터 가슴까지 막을 수 있는 딱 들고 다녔어요. 왜? 방패가 앞에서 쏠 때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컨텍스트에서 내가 하늘에 나의 활을 했다는 것은 in a way 참 레인보를 보면서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쁘고 찬양하고 즐겁고 이것도 있지만 그 other side는 뭐예요? 두렵고. 아유, 창조 조물주 하나님은요 인류를 하는 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10년 뒤 바라볼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당신 뜻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제가 하루 한시도 주님을 우습게 보거나 경하게 보거나 주님을 주님의 그 두려움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 안에서 40년 됐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40년 되는데, 와, 주님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40년 만나 40년 동안 이러고 다녔을까? 이번에도 아프리카를 갔는데 오 주님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전번 주에 가나라는 데를 갔어요. 가나 참 이름 한번 맨날 오라고 해서 이걸 가나 마나 맨날 고민했거든. 이 가나라는 나라는 13년 동안 고민하다 간 나라예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서 사는, 내가 가고 싶어서, 아니, 뭐, 한 달에 다섯 나라 다닌다고 묻다가 뭐, 뭘 돈 줍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가나 마나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13년 동안 가지 말라는 데를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가서 너무나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막 공격도 받고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왜? 13년 전에 한국에
그 톨치 트리니티라는 데가 있어요. 횃불 트리니티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13년 전에 제가 한국을 들락날락할 때 거기가 제일 싸요. 호텔은 비싸서 못거든요. 성교 동호하면서 어떻게 호텔을 떡떡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거기 신학교에 이 도미토리에 그때 당시 제 생각에 2만 원인가 냈어요. 20불. 거긴 뭐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그냥 조그만 방이에요. 하숙방 같은 거.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더욱이 2중가 3중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근데 한국은요. 여러분 아침 먹을 데가 없어요. 아침을 안 열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아침은 먹어야겠고. 그랬더니 거기서 언덕을 지나서 언덕을 이렇게 길거리 나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양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철. 양재역에 출구가 6개인데 출구 앞에마다 토스트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저는 아침마다 가서 토스트를 먹는 거예요. 네, 1,000원. 그때 당시 1,000원.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1불로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커피 500원짜리. 그래가지고 출구 6개를 다 다니면서 먹어봤어. 출구 6번이 제일 맛있어요. 그 내가 한국에서 부흥집회 때 광고를 해가지고요. 막 6구 출구가 뒤집어져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서 제가 평생 그 다음에 돈을 안 내고 먹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줄 서서 먹는다고 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그 언덕을 타고 가는데 13년 전에 어떤 아프리칸 우리 딱 보면 알거든요. 미국에 살던 사람 알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인지 아프리칸인지 딱 얼굴이 쏘 이상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칸이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동안 또 착각을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동산을 타고 있는데 아프리칸이 날 쫓아오지? 그래서 서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칸 쫓아왔어요. 내가 야, 너 뭔데 자꾸 나를 쫓아와? 그랬더니 Sir, there's only one road. 동산에 길이 하나인데 나는 자꾸 왜 나를 쫓아와요? 아니, 길이 하나인데 오솔길 따라 그럼 가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 누군데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래서 친해졌어.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로 이끄는 사람, Prayer Driven Life의 영어 책을 들고 있었어요. 아, 이거 갖다가 봐라.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거기 신학생이 마스터를 하러 2년 공부하다가 저를 만나서 제 책을 받고 가나로 13년 전에 돌아갔어. 그리고 이 친구가 이메일 나한테 그 책에 써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을 13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나는요. 전 민족이 영어를 씁니다. 그들의 오피셜 랭귀지가 영어예요. 근데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너무 도움이 돼서 이 책을 수백 권씩 찍어서 목사들 훈련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허락하시겠어요? 아니, 나야 할렐루야지.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막 수백 명씩, 수백 권씩 찍어서 지역 다니면서 제가 쓴 기도로 이끄는 삶을 막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6년, 7년 뭐 계속 제가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뭐 기쁘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동갑이야. 나랑 동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갑질할 수가 없거든요. 동갑끼리는. 친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너무 신실해요. 7, 8년 지났는데 자기가 박사학위를 좀 해야겠다. 이제 박사학위를 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을 훈련하고 싶은데 진짜 진실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좋다. 그럼 내가 가나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가나에 갈 비행기표를 내가 너한테 도와줄 테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13년 뒤에 우리 시파스 목사님이 작년 12월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에 펠로십과 후원을 통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제 박사학위 마친 기념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건 꼭 와주세요. 정말 줄기차게 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노노 가나마나 그럼 가나마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탁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 막 지역의 목사들이 왔다가 막 뒤집어지고요. 막 은혜를 받고요. 막 내년 해달라고 그러고 뭐 자기네끼리 벌써 모여가지고 내년 집회 조직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나는 갈지 말지 모르는데 아직도 내년. 왜냐하면 새벽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프리카 대륙을 새벽까지 3시간 반을 막 덜덜덜덜 걸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날 밤에 새벽 2시 반에
영적 공격이 오는데요. 제가 막 갑자기 왼쪽이 마비가 되면서 그 어떡해요? 지금 저 연락처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나 이게 맹장이 터졌나? 이게 맹장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무식하니까 이게 맹장이 왜냐하면 새벽 2시 반에 침대 위에서 대굴대굴 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막 으악 하면서 너무나 막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이 왼쪽이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physically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했죠. 주여. 그리고 가나 2시 반은 전 세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저를 전 세계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딱 보내가지고 했더니 막 전 세계에서 기도가 들어왔어요. 45분을 제가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싸우는 영의 이름이 hopelessness, 좌절이다. 그 좌절이랑 싸워라. 그래서 제가 그때 좌절이란 마귀랑 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방받고 시퍼스랑 아침을 먹으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왜 이 좌절이란 디몬하고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동네가 좌절인데 전 동네가 거기는 하도 영이 세가지고 부두와 이 위치크래프트가 너무 세가지고 웬만한 사람 잘 안 들어오는 동네라는 그러면서 잘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뭐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네, 그런 지역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르셨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마귀랑 싸우면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가나안을 가는가 하나님 그랬는데 나의 아주 오래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딱 보내시더라고요. 왜? 제가 좌절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부흥사가 좌절을 해요. 그게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세요 전번 주 목요일 새벽 2시 반에 막 좌절이란 귀신 마귀 새끼랑 막 싸우는데요. 이 더럽고 추한 마귀 새끼야 나가라 이러고 막 이 지역을 떠나라 막 나를 떠나라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뭘 보여주냐면 아주 오래전 한 5, 6년 전에 제가 슈릴랑카에서 비슷한 공격을 받았거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육적으로 풀었어요. 이 바보가. 야, 내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하세요. 참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참 수지 맞았습니다. 예. 네. 어떤 남자는 수지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참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이에요. 제가 이거 오늘 쉐어하는 건 야 이게 맨입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디서 저 길가에서 만나면 월남국수 한 번은 쏘세요. 네? 아멘. 믿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 슈릴랑카에서 어떤 공격을 받았냐. 저는 그 5, 6년 전에 그 전주에는 베트남 지하교회 목사들 50명을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베트남 지하교회 목사니까 뭐 눈이 파랑파랑하죠. 잡히면 3년 감옥 가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감옥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멍하게 가르쳤지만 그 50명을 일주일 가르치는데 베트남도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방, 진짜로 요만한 50명이 탁 들어가 있는 방 안에 나를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하라 그러고 서서 8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바로 앞에서 에어컨이 저를 직통으로 쏘는 거예요. 직통으로. 그 제가 일주일 동안 8시간 동안 에어컨을 막고는 이게 몸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컨디션 콜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예, 더운 데서 생기는 콜드, AC 콜드라고 그러죠. 에어컨 컨디션 콜드가 걸려서 막 감기 두통에 그러는데 거기서 옥스퍼드를 넘어갔어요. 제가 박사하는 과정이. 근데 옥스퍼드는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죠? 옥스퍼드 또 한 3박 4일인데 막 너무너무 춥고 막 공부 디펜드하고 막 그 세미나하고 막 그럼 거기서 어딜 갔냐면 슈릴랑카 간 거예요. 슈릴랑카에서 제가 또 강의를 3박 4일 하는데 여기는 에어컨디션을 북극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슈릴랑카에서 둘째 날인가 새벽에 내 왼쪽 다리가 뒤틀어지면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 저는 내가 이렇게 되다 불구자가 되는 거로구나. 아니 왼쪽 진짜 막 다리가 뒤틀리면서 그때 제가 막 주여 이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진 않고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내가 에어컨을 너무 쐈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병의 이름으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난 그게 영적 공격인 줄 모르고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어떻게 됐냐면 에어컨만 딱 쐬면은 막 몸이 막 사스러지는 거예요. 막 진짜로 막 칼이 찌르는 것 같잖아요. 제가 5, 6년 동안, 여러분 기억 아직 못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앞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2019년 1월 여기 작년에 왔을 때 5리터 가죽 옷, 가방을 하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만 딱 와서. 그리고 설교 끝나면 다 언제나 그렇게 다녔어요. 5, 6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왜? 에어컨이 딱 다는 순간 막 칼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병원도 가고 한의사도 가고 다 갔는데 화약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목사님. 아니 그 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검사해 보니까 어떤 한의사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러고 당신 여행하냐고, 당신 미쳤냐고, 당신 곧 죽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 말을 그렇게 해. 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22 나라를 다녔어요. 아 작년에 15 나라, 70 city를 다녔거든요. 이건 도저히 나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여행할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휴식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면 지금 당신 진짜 이건 당신 50살 자기 뭐야 10년 뒤에 이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때 병원에 입원합니다. 완전히 평생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완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내가 알지만 뭐 하여간에 막 너 왜 아 사명이 있어서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행기마다 에어컨을 냉장고처럼 해놓는 거예요. 예, 네. 저는 비행기 탈 때 내복 입고 안에 입고 다섯 가지 투여하고 외국하고 까고 이러고 그냥 13시간을 그냥 네. 그랬는데 그날 전번 주 목요일 새벽 2시 반에 성령님께서 좌절이라는 영이랑 싸워라. 그래서 제가 팍 싸우고요. 그날 오후에 우리 그 시파스 목사님이랑 왔다 갔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그랬거든.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거기 얼마나 더워요? 아프리카인데. 근데 제가 에어컨을 쐬면 몸이 아파서 아 괜찮다고. 근데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냉장 저기 그 차가 오븐인 거야. 오븐. 너무나 더운 거야. 더운 데서 있다가 계속 세워놔서. 시파스 목사가 저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이거 너무 더워서 제가 못 참겠다고. 이 아프리카니 못 참겠다고.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되냐고. 들으시라. 에어컨이 딱 와닿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 내가 속았구나. 마귀식한테. 아 이게 병이 아니었어. 이게 영적 공격이었던 거를 자꾸 병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5, 6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오늘 아침에 아 추위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선선했죠. 아침에 오는데 제가 그거 같으면 지금 오리코트 사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남이 잘 됐는데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수지 받았다고 그랬냐면 제가 그때 깨달은 영적 비밀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바보짓을 했죠 지금까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너랑 지금 마귀랑 그죠? 왜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욥 그래 한번 해봐. 그걸 링 위에 올려놓잖아요. 욥과 마귀 새끼가 딱 올라와서 싸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욥은 절대로 너한테 안 진다. 그랬을 때 내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이 마귀 새끼를 하나 보냈는데 이 마귀놈이 이제 붙은 거예요. 제가 박싱 위에서. 근데 아 제가 무식하게 말이죠. 마귀가 와서 딱 때렸어. 그러면 저는 딱 맞고는요. 어 주여 이거 아픈 거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럼 또 치유해줘. 그럼 또 와서 또 맞아. 이번엔 배를 쳤어. 그럼 어 내가 배가 뚱뚱해가지고 이거 허리가 아픈가 보다. 그리고 또 막 그거 붙잡고 나는 안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싸운 적이 없어요. 야, 이 바보짓이죠. 마귀는요, 그 다음에 막 칼을 들어서 막 찌르고, 예, 막 화살을 보내고, 막 칼을 대고 막 치는데 나는 아와, 어찌해줘. 아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간증해. 하, 이렇게 어떻게 했더니,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아픔이 났더라. 또 할렐루야 그러고 한 거예요. 아 이 바보짓이죠. 누구랑 싸워야 돼? 마귀를 싸워야죠. 마귀를. 예? 그 다른
박싱을 하지 말고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활에 뭐야 헬멧을 쓰고 뭐야 그죠?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하고 진리의 벨트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야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검은 쓰지 않고 꽂아놓고 맨날 방패만 갖고 그러니 세상에 언제 게임이 끝나냐고요. 게임이 안 끝나지.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그것도 잘났다고 막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고 아 물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좀 칼을 쓰시란 말이에요. 칼을. 아, 싸움을 끝내란 말이에요. 맨날 평생 37년 동안 내가 잘 모양 맨날 두드려 맞은 거 이겼다는 얘기만 이긴 게 아니라 아픔을 오버컴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좀요. 아픈 데를 믿음으로 막으면서 칼을 좀 뽑아서 말씀의 검을 기도라는 힘으로 어떻게 내려치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와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와서 자꾸 찌르고 할 때 여러분도 자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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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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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서 준 거 어떻게 했냐 하면 그들을 향해서 치는 그 더럽고 추악한 마귀 새끼들의 손발을 절단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는 성령의 기름을 붓고 아멘. 그죠? 예수 보혈로 보호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똑같은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아픈 것 낫다는 관중이 아니라 그 아픔을 주는 마귀 새끼를 전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그래서 노아는요 다 레인보 10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혔겠어요. 미친놈아 이게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 야 그걸 100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꼭 한번 남기고 싶은 언약의 글들이 있을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출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출판해서 감사한 게 아니야. 이 책이 아마존이라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출판됐어요. 네. 여러분 제가 24년 전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4년 전에 속하나 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Write and I shall provide. 그래서 저는요 아 내가 책을 써서 하나님이 돈을 provide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에 네. 수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24년 전에 제가 아, 책 써서 돈 버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고 와가지고요. 책 열심히 썼어요. 제가 24년 동안 18권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출판했어요. 근데 뭐 쥐뿔 뭐 무슨 돈을 뭐 돈 안 생겼어요. 아, 돈 생긴 건 다 성경헌금 했으니까 뭐 저의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고 제가 시집을 한 권 낼 때마다 2만 불씩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그때 주로 러시아 선교 할 때니까 러시아 선교로 다 썼는데 문제는 12월 11일 작년 12월 11일 날 북가주 여행을 하는데요 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 굉장히 재미난 친구예요. 산호세에 있는 친구인데 평신도인데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텔레비 프로그램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가 한 마리가 있어. 개 이름이 몰라예요. 그 몰라라는 개를 데리고 텔레비에서 개랑 얘기하는 거 개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오 목사, 40년 친구인데 오 목사, 내가 이번에 개소리 출판했다. 그래서 개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책을 누가 출판해? 그랬더니 아, 아마존에서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존은 무료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할렐루야지. 왜? 저는 24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출판해라. Write and I shall provide. 근데 제 책을 출판해주고자 하는 출판사가 많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철학에 대한 그 철학에 대한 마틴 부버 번역해서 철학과 저의 시와 뭐 여러 가지 좀 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성경 뭐 써놓은 게 그래서 작년 2019년 1월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올해에는 6권의 책을 출판해라. 아유 주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지금 18권밖에 못했는데 한 해 어떻게 6권을 출판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썼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꼭 썼습니다.
철학에 대한 거 다시 이해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안 읽어줘도 우리 새끼도 안 읽습니다. 우리 아내도 안 읽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썼어요. 쓰라 그러니까. 근데 12월 11일 날 그걸 발견하고 제가요 30일 동안 27권 책을 출판했어요. 네,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기니까. 그건 마치 제가 노아의 100년 배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배를 잘 져서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서 칭찬받아서 이거 해서 이익을 해서 이거에서 돈을 벌 그게 아니라 그냥 순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어도 이야 한 획을 긋는 일을 분명히 시켰을 겁니다. 그걸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이루실 수도 있어요.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첫 그걸 가시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쩌면 그런 미션 스쿨 해가지고 그럴지도 몰라요.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뭐 불편하지 마시고 10년 뒤에 그 예배당에서 정말 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꿈을 환상을 보고 막 기억하면서 막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한 획을 와 방주와 같은 업적을 남기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했어 그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첫 단추를 첫 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2020년도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 향후 10년 동안 제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 있으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며 무엇을 어떠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저의 인생에 주님 저도 정말 방주와 같은 어떤 업적을 남기고 가길 원합니다. 내가 10년을 투자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없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마귀가 두드려 맞고 마귀가 주는 시험과 아픔과 슬픔 그거 치유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저앉아 불평하고 38년 된 병자같이 주님 저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주여 2020년도는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후 10년은 전진하고 앞으로 가고 너의 믿음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새끼들의 손발을 자르고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하늘 향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는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받아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내년 만날 때마다 10년 뒤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때 말씀 붙잡고 갔더니 정말 저의 삶에 방주가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없던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는 방주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